무게 33,000원? 하나에 2만원도 안 하는 가격. 그리고 옆라인을 보시면 솔직히 좀 추울 것 같아. 벌룬핏이라고 해야 되나? 시트키템으로 갖고 있어도 루즈하게 매져도 되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링에 잘 어울릴 거. 세트에 42,000원이 가성비 대박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 남자 옷 리뷰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하이버와 함께 협업하는 영상인데요, 잠깐 하이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800만 남성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남성 쇼핑 앱이에요. 패션, 명품, 디지털, 라이프까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7,000개 이상의 브랜드, 그리고 남자를 위한 상품이 17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이버에서 이거 괜찮은데? 나도 좀 탐나는데? 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13개인가 정도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오늘 고른 제품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들 기획전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은 기획전 전용 할인에다가 추가로 15% 할인 쿠폰까지 발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피아네르 후드 집업인데요, 쿠폰 적용가로는 하나에 3,770원, 그리고 두 개에 55,250원이고 저는 블랙 멜란지 컬러를 골라봤어요. 피아네르 브랜드는 캐주얼한 원마일웨어, 트레이닝복이 많은데 근데 가격이 두 개 55,000원? 다른 브랜드에서 한 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두 개를 살 수가 있다. 요건 못 참지. 가성비가 좀 쩔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게 피아네르 22년도 FW 인기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졌을 때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일반이랑 기모 버전 두 개가 있어서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멜란지 컬러는 일반, 블랙 컬러는 기모로 골라봤거든요. 전 M 사이즈로 골라봤고 일반 버전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냥 기본적인 오버핏의 후드티인데 일반 버전은 안감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요. 딱 봄이랑 가을에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후드끈은 이렇게 생겼고 양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후드도 아주 넉넉한 깊이감이라서 이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후드티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스웨이지 못 입는다고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퍼가 그렇게 뻑뻑하지가 않아요. 기모 버전 토실토실하고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부드러운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안감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 겨울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후드를 잠갔을 때 가끔씩 이렇게 밑단 시보리가 조이면 킹 받을 때가 있는데 투웨이 지퍼로 열어서 조이지 않게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두 개 55,000원? 개꿀 인정? 기모 버전은 후드도 더 두툼해요. 일반 버전이랑 기모 버전 딱 두 개 사두면 1년 내내 뽕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해가지고 퀄리티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살이 더 괜찮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식 와이드 조거 스웨트 팬츠인데요, 쿠폰 적용가로 하나에 22,610원, 그리고 두 개에 33,445원입니다 와, 두 개에 33,000원? 이거는 여자들도 보세 쇼핑몰에서 하나 가격 아닌가요? 특히 피아네르가 스웨트 팬츠로 인지도가 쌓인 브랜드라고 해서 되게 궁금했는데요, 조거, 일자, 와이드, 클래식 와이드, 세미 와이드 등등등등 핏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고를까 하다가 클래식 와이드 조거 팬츠로 한번 골라봤어요. 방금 그 후드랑 세트로 입으려고 일반 멜란지 그리고 기모 블랙으로 골라봤어요. 그런 스웨트 팬츠 바지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빨래하다 보면 밴딩이 돌아가가지고 킹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킹 받지 않도록 봉제를 한 번 더 해줬고요. 양 옆에 주머니, 뒤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바지 끈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면 은근히 신경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끈을 바지 안쪽으로 넣어줬다. 제가 고른 거는 M 사이즈인데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조거 팬츠를 골라서 바닥이 쓸리는 감이 없이 아래에 시보리도 잡아주고 딱 요즘 트렌드에 맞게 허벅지 너비도 넓고 이 트레이닝은 남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입어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세트로 입으면 이런 느낌. 제가 갖고 있는 스웨트 팬츠 중에서 요게 핏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허리끈이 밖으로 안 나와서 깔끔해 보여서 그것도 마음에 들고 하나에 2만원도 안 하는 가격? 남자 옷 괜찮은데? 자,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레이라라는 브랜드인데 맨투맨이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지만 특히나 여기가 셔츠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셔츠를 한번 골라봤어요. 쿠폰 적용가로는 56,660원이고요 오, 포장이 아주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고 여름용 셔츠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봄, 가을, 겨울에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보시면 되게 탄탄한 느낌? 이 브랜드 셔츠들을 제가 쭉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소매 부분 안에 보시면 자수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자수가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딱 걷어주면 이 자수가 이렇게 딱 티가 나겠죠? 소매 단추 두 개, 옆에도 이렇게 핀턱이 다 잡혀 있어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것도 루즈한 오버핏으로 나와서 제가 안에다가 지금 미니 스카토를 입었는데도 이게 가려질 만한 기장입니다. 저는 M 사이즈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넓을 했을 때 너무 짧으면 이게 자꾸 밖으로 삐져나와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길이감이 넉넉해서 그런 점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옆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약간 트임 같이 돼 있어서 밖으로 꺼내 입었을 때도 핏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추 안쪽에 지그재그로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에글런 패턴으로 제작해서 뭔가 내 어깨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걱정을 또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옥스퍼드 셔츠라서 포멀한 룩에도 뭐 물론 괜찮겠지만 캐주얼한 룩에 데일리하게 더 잘 어울리는 셔츠인 것 같아요. 소매 안쪽에 다수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된다. 자, 그 다음은 메스노운이라는 브랜드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브랜드를 이번에 하이버를 뒤지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옷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내 취향. 약간 스트릿 무드인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포인트 디테일들이 하나씩 있어서 유니크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스마일 패턴 데님 팬츠인데요. 쿠폰 적용가로는 6,520원이고 블랙이랑 고민을 하다가 블루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오, 바지를 딱 펼치면서 놀랐던 게 뒤에 요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정말 디테일 넘쳐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바지 전체에 일러스트가 고급 원료로 프린팅이 돼 있어서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박음질 같은 부분이나 요런 부분, 단추도 그렇고 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보이네요. 요거는 제가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는데요. 아, 뭔가 나한테 커 보이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예상대로 허리가 엄청 커요. 요 정도가 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남자가 아니다 보니까 남자 그 옷 핏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버 담당자분 제가 고른 옷들을 다 입어보고 사진을 다 찍어서 어떤 핏인지 그런 느낌점 같은 거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는데, 담당자분이 175에 67kg 그리고 평소 바지를 30에서 31 정도 입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도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벨트 없이 골반에 딱 걸치게 된다고 상당히 큰 사이즈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이게 좀 조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벌룬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직 단추로 허리 옆을 이렇게 씹어서 입던 세탁소에 가서 이걸 좀 줄이다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사이즈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로우라이즈가 대세니까 이렇게 약간 반지 딱 올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큰 거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을까? 자, 그 다음은 오버사이즈 마원 항공점퍼 자켓인데요. 쿠폰 적용가로는 87,72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생활 방수가 가능한 나일론 소재로 해줬고요. 안에는 요렇게 생겼는데 170g의 폴리스터를 사용해서 초가을에서 겨울까지 착용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파, 막 추울 때는 솔직히 좀 추울 것 같아. 완전 추울 때는 안에다가 내복 입고 그 위에다 후드 입고 그리고 나서 입으면 견딜만은 하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메스노운에서 이 바시티 자켓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재고가 몇 개 없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요게 인기가 더 많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기존 항공점퍼 고유의 디자인에 과한 디테일이 추가되지가 않아서 데일리템으로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제가 고른 거는 M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완전 오버핏이고 175의 담당자님이 M 사이즈를 입었을 때 딱 정 사이즈 핏이 나왔더라고요. 왼쪽 팔에 마원 고유의 디테일, 안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 양 옆에 주머니 지그재그로 한 번 더 처리, 그리고 이 지퍼 고리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메스노운의 백포켓 다이버백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이 항공점퍼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테크웨어? 스트릿 무드가 나게 연출을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가을 겨울에 딱 그 교복처럼 데일리템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크럼블 나일론 팬츠인데요. 쿠폰 적용가로는 6,520원이에요. 요게 또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 요렇게 생긴 바지인데요. 부스럭부스럭거리는 나일론 소재고 이게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겨울에 입기에는 안에다가 내복 같은 거 하나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봄, 가을에는 딱일 것 같고 여름에는 약간 좀 땀이 찰 것 같은 느낌? 디테일을 보시면 셔링을 쫙 잡아줬어요. 그냥 블랙 팬츠인데도 불구하고 소재도 나일론이라서 좀 더 포인트가 되지만 셔링 디테일로 인해서 더 스트릿한 무드를 내줄 수 있는 팬츠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허리 사이즈에 딱 맞게 조절을 하면서도 편안해서 괜찮은 것 같고 양 옆에 주머니도 있고 제 키가 157, 8 정도 되거든요. 기장이 엄청 길다. 175에 담당자분이 입은 걸 봤을 때도 발등을 다 덮을 정도의 긴 기장감이더라고요. 완전 딱 제가 원하던 디자인이 막 휘황찬란하지가 않은데 한 끝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가 이 바지 후기들도 엄청 많이 봤는데 몇몇 분들이 바지를 계속 입다 보면 주름들이 약간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펴지잖아요. 그래서 기장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하게 입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이런 거 하나 치트키템으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미니멀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오버핏 실루엣 옷들에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 벌룬 데님 팬츠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쿠폰 적용가로는 52,785원이고 제가 이 바지 후기도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 어떤 남성분이 국밥처럼 매일 손이 간다고 극찬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바지인데요. 일단 딱 만졌을 때 좀 밀도 있는 두께감이라고 해야 되나?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빈티지 워싱을 해줬고 단추에 미니멀 프로젝트, 그리고 허리에 이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쪼록 요게 있어가지고 벨트가 필요 없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주머니 깊이가 여기까지 돼요. 엄청 깊어요. 바지 아랫단으로 갈수록 여기 이렇게 잡아줘서 얼룸핏의 바지예요. 위에도 주머니가 있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어봤고요. 마음에 드는데 이게 판매량이 높은 이유가 있었어 진짜. 후기에 벌룬 팬츠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저한테는 살짝 좀 길기는 한데 담당자분이 M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발등을 살짝 딱 덮어줄 정도의 기장감이더라고요. 주머니가 엄청 깊어서 여기다가 뭘 넣으면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아. 허리 이렇게 조여주는 것도 편하면서도 살짝 또 포인트도 되고 여러 가지 스타일링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컬러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여름이었으면 연청을 골랐을 텐데 약간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골랐는데 연청도 하나 갖고 있으면 흰색 티셔츠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국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 자, 그 다음은 유틸리티 미니멀 메신저백이고요. 쿠폰 적용가로는 54,825원이에요. 이것도 보자마자 어머 너무 귀여워 하면서 후기들 봤는데 후기들도 너무 좋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나일론 트윌원단을 사용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에다가 굉장히 가볍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미니멀해 보이지만 이 가방의 특징은 입구 쪽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스토퍼로 조절을 해서 입구를 막아주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 가방 입구 쪽은 이렇게 이중 패턴으로 제작했고 안에 안주머니 그리고 나일론 웨빙끈의 길이 조절 요런 디테일까지. 아까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웨빙끈. 가방 옆에 자세히 보시면 라벨이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크기도 커서 수납력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귀엽죠. 쿠션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쿠션도 다 들어갑니다. 딱 조여가지고 이렇게 루즈하게 맺어도 되지만 스트랩 길이를 더 조여서 등에 붙듯이 이렇게 해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스트랩 길이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데 밴딩을 한 번 더 넣어줘서 잡아준다. 가볍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여러 가지 착장에 잘 어울리니까 데일리백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엘빈클로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후드 맨투맨 티셔츠가 주력으로 가성비가 넘쳐 흐르는 브랜드이길래 여기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반지범 맨투맨 조거 트레이닝 팬츠 2종 패키지고 쿠폰 적용가로는 42,670원이에요 이거는 하이버 단독 기획으로 발매되는 상품으로 하이버에서만 구매 가능한 스웨트 셋업이라고 하고요. 컬러가 그레이, 백연, 블루, 파우더 블루 해서 4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로 골라봤고요. 이렇게 반지범 맨투맨의 반바지 혹은 이 조거 팬츠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반지범 맨투맨의 반바지, 반지범 맨투맨의 조거 팬츠 이렇게 둘 중 택 1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제품인데 두 개 해서 42,670원. 다른 곳에서 맨투맨 하나 할 가격에 두 개를 고를 수가 있다. 반바지 조거 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키지 상품들은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거를 선택했을 때 반바지보다 3,000원인가 더 비싸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게 일반 버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모 버전도 있나봐요. 기모를 또 보내주셨네요. 일단 일반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딱 봄, 가을에 입기 편하게 좀 얇은 소재로 나왔고요. 가슴 왼쪽에 심플한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는 M 사이즈로 골랐는데 살짝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딱 괜찮은 것 같고 좀 더 짧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치부리가 딱 잘 잡아줘서 이렇게 넣어도 이쁜 것 같아요. 반바지도 한번 보면 왼쪽에 자수 로고, 주머니도 있고 허리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기장 너무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저는 M 사이즈로 골라봤는데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딱 캐주얼한 기장감으로 너무 잘 나왔다. M 사이즈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저처럼 체구가 완전 작으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게 로고 자수 포인트가 있어서 이것도 국밥처럼 데일리로 너무 좋겠다. 가격도 세트에 42,000원이니까 이것도 하나 사두면 뽕 빼면서 입을 것 같은데 반지법이라서 이렇게 다 열고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입어줄 수가 있다. 보통 겨울에 편의점 같은 데 갈 때 안에다가 이 반지법 맨투맨 목까지 이렇게 채우고 위에다가 패딩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인정? 그리고 조거 팬츠도 보면 허리 밴딩에 이렇게 또 박음질 처리를 해줬고 왼쪽에 자수 로고, 옆에 주머니, 위에도 주머니, 아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M 사이즈로 골라봤고 기장감은 저한테 찰떡이고 나는 와이드 핏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M 사이즈는 160 이하인 여성분들이 입으셔야 될 것 같고 175인 담당자분이 상의는 라지를 입었을 때 딱 정핏이 나왔고 하의도 라지를 입었을 때 발목이 살짝 보이는 기장으로 딱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버한 핏을 좋아하면 한 치수씩 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
말에 완전 동감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입기 좋은 기모 버전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바지에 지금 M 사이즈인데 키가 17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170이 입으면 짧아. 170 정도면 라지로 가세요. 차라리 크게 입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A1 후드 항공 점퍼인데요. 쿠폰 적용가로는 67,320원이고 이게 또 누적 판매량이랑 리뷰가 엄청 많고 엘빈 클로의 FW 베스트셀러 항공 점퍼라고 하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가격이 아주 괜찮아요. 67,000원. 오, 저 이거 안 고르려고 했는데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마원인데요. 왼쪽 팔 부분에 마원 특 이런 디테일 있고요. 그리고 팔 옆에 이렇게 살짝 셔링이 좀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에다가 지퍼를 열어보면 일단 딱 만졌을 때부터 엄청 두툼해. 이렇게 후드가 내장이 돼 있어서 탈부착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떼가지고 뒤 후드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를 딱 떼가지고 이 후드를 벗겨서 그냥 마원처럼 입을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입으면 안에다가 후드를 레이어드한 듯한 그런 느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드가 되게 두꺼워. 엄청 포실포실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한번 골라봤고요. 봄 가을에는 이 안에 있는 후드를 떼서 입으면 될 것 같고, 겨울에는 이걸 붙여가지고 입으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후드 크기가 엄청 큼직해요. 그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냥 옆에 주머니도 있고 여기 또 지퍼가 있어서 열어서 이렇게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다. 지퍼를 올리고 내렸을 때 살짝 좀 뻑뻑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라지는 정말 오버핏한 사이즈인데, 175인 남성분이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크롭한 기장감으로, 기장은 좀 짧았지만 품은 좀 여유있는 핏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유있는 정 사이즈를 원한다면 라지, 좀 오버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엑스라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 대박이다. 자, 안에 후드를 한번 떼봤는데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후드를 떼면서 알았는데 안에 안주머니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이버에서 고른 제품 13가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10월 25일까지 하이버에서 기획전 할인에다가 15% 추가 할인 쿠폰도 발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하이버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격들은 원래 더 비싼 건데 제가 쿠폰 할인값 먹여가지고 그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해주시고요. 이 남자 제품 하우라는 것도 은근히 재밌네, 이거.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